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입문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이 이기는 수법. 기물이 지금 초에서는 양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이 빠르게 이기지 못하면 위험해집니다. 지금이 이길 찬스예요. 어떤 수법으로 이겨야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이 이기는 수법 찾기. 차가 한번 장군을 쳐볼까요? 옆으로. 그러면 궁이 옆으로 갑니다. 마는 이제 장군을 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군 치면 이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반복수라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차로 장군을 치는 수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엔 마루 장군을 쳐볼까요? 마루 장군. 마장을 치면은 차로 와서 막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또 장군 치면은 아, 이 사람이 또 시작이네 이거 장군 요리 왔다 갔다 합니다. 마루 장군을 칠 수가 없어요. 안 되겠죠? 이것도 실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장군 쳐도 내려가고요. 또 장군 내려가고요. 안 되겠죠? 또 반복이에요. 장군 아, 김 사장이 왜 이래요? 이거 어? 이건 안 돼.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장군을 쳐야 될까요? 이 밑으로 마장 치는 게 올바른 수순입니다. 이때, 궁이 내려간다면, 여기 장으로 막을 길이 사밖에 없는데, 사를 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막길이라 차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갈 데가 없죠? 차로 막는다? 에헤이, 이 사람 돌 던지지 여기서 뭐 차까지 죽여가면서 이건 필요도 없어요. 막아봤자 뭘 이러시나. 그렇죠? 똑같아요 아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장군을 옆 장군 쳤을 때 옆으로 간다. 이때는 밑으로 가서 장군을 칩니다. 막는 수밖에 없죠? 그럼 똑같아집니다. 이거 잡으면서 장군. 갈 데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하니 빠르게 이기는 수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